아침부터 뽀뽀는 세수도 하고 바쁜데 뽀동이는 늦잠 꾸러기네. 뽀뽀와 뽀동이가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빈채로 난 보동이다. 그니까 우리가 그리고 나는 11월 18일 그리고 나는 11월 18일에 산 그리고 난 출시된 바로 스칼렛 바이올렛. 이렇게 더블팩을 샀다. 추가로 몬스터볼 100개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아주세요. 그니까 더블팩은 2,000원밖에 안 비싼데 몬스터볼. 자,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볼까요? 3, 2, 1, 짠! 오! 자, 개봉 박수. 따라다라다. 두 개가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포켓몬스터 스칼렛 앤 바이올렛. 그래, 이게 시리얼 코드야. 시리얼 코드? 시리얼 코드 이거 찍으면 돼. 오, 그럼 200개 맞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응, 그래. 오, 200개 몬스터볼 무료 더블팩을 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바이올렛이다! 스칼렛이다! 이 녀석은 과거의 고라이던. 과거가 모티브다. 얘는 미래의 포켓몬 미라이던! 대충 찍은 거 같지? 고라이던은 과거를 그거 기억에다 키읔을 붙인 거고, 미라이던은 미래에서 라로 바꾼 거다. 그리고 이돈 붙인 거지. 전설의 포켓몬 미라이던? 이름의 유래는 미래? 개수 이름에 주로 붙는 돈? 또는 탑승의 뜻인 듯합니다. 전설의 포켓몬 코라이던? 이름의 유래는 고래? 개수 이름에 주로 붙는 돈? 또는 탑승의 뜻인 듯합니다. 이번에 좀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드네? 아, 근데 얘는 봐봐. 근지가 나잖아, 근지. 근데 얘는 이게 뭐야? 불빛이 안 나잖아, 불빛이? 색깔이 얘랑 얘만 바뀌었으면 좀 좋겠는데. 야, 보라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으면 되게 멋있었을 텐데. 암튼, 잘 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할까? 자, 그럼 거기가 스칼렛, 내가 바이올렛. 가위바위보! 안녕히 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삼선승이야. 안녕히 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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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2대, 2대0. 안녕히 있다, 가위바위보! 이게 예뻐. 스칼렛부터.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요, 그럼? 스칼렛부터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아, 포켓몬스터. 아껴! 안 해! 1년 동안 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방치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 좋아요,